뒤로 눕는가 싶더니 다리로 상대를 밀어 곧바로 뒤집습니다.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옵니다.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관중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선수들이 많이 이제 활발히 움직이고 또 다리 잡는 모습이나 그런 거는 다른 스포츠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어가지고. 제43회 세계삼보선수권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청주에서 개막했습니다. 우리 대표 선수들은 종주국인 러시아의 벽을 반드시 뛰어넘겠다며 우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삼보를 한 지가 십몇 년 됐는데 제가 세계선수권 시합에서는 은메달만 땄어요. 마지막 은퇴 경기로 제가 그런 각오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계에서도 이번 대회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삼보 선수 출신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관심이 큰 만큼 러시아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. 아시안 경기 종목이 됐고요. 또 지금 이제 그 올림픽에도 시범 종목으로 지금 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삼보도 상당히 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한러 관계에도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에는 84개국 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열전을 이어갑니다.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.